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처음 들어봐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란 말 그대로 분자가 작은 콜라겐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입니다. 한쪽을 고분자 콜라겐, 다른 한쪽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살펴볼게요. 네. 고분자 콜라겐은 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네요.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네. 하지만 피부 구조와 동일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면 우와. 흡수되는 것 봐. 흡수가 잘 돼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 야, 이게 실제 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콜라겐이 내 몸에 쫙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이 많은 생선 껍질에서 효소 분해한 콜라겐으로 동물 실험 결과 섭취 후 24시간 이내 피부는 물론 연골, 뼈, 관절까지 전신을 채워줍니다. 소위 KTX같이 빠르게 흡수돼서 도움을 주는 거죠. 입자가 작은 저분자라서 흡수가 잘 되나 봐요. 분자량이 작다고 무조건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동료를 불러드렸죠? 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그런데 짝을 맞추려면 같은 젓가락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연골에 많은 콜라겐, 피부에 많은 콜라겐 모두 동일한 구조인 쉽게 말해서 딱 맞는 짝이어야지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관절 연골과 동일한 구조이자 피부 세포와도 동일한 구조의 콜라겐입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제가 이 어깨 관절이 많이 아파봤잖아요. 그런데 콜라겐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성민씨뿐만 아니라 관절염으로 손상된 연골 복구에 이 콜라겐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먼저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토끼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간 200mg 투여를 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었던 손상된 연골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 관절의 연골과 비슷해진 게 보이시죠? 네. 와,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와.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에 연골이 회복되면서 관절염으로 울퉁불퉁해져서 염증을 과속화시켰던 뼈가 매끈해졌습니다. 와. 골신 상처가 줄어든 거죠. 와, 진짜 깨끗해졌어요. 매끈해졌죠. 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 이 토끼가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고 이제는 깡총깡총 잘 뛰어다녔겠는데요? 놀랍네. 제가 토끼가 뛰는 건 잘 못 봤지만 네. 이 논문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간 섭취한 토끼에 연골 내에 콜라겐 합성이 늘면서 연골 내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연골 분해 인자도 줄어들고 결국 이 연골 조직 손상까지 줄어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인체 실험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관절이 불편한 40에서 75세 한국인 남녀 각각 4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 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3,000mg을 6개월간 섭취시켰더니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관절의 일상 기능을 평가하는 관절염 지수 웜액 점수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무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군에서 통증 점수는 330%, 신체 기능 점수는 441%, 총 점수는 117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토끼도 뛰어다니는데 저도 끊었던 달리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저도 야구 다시 할래요. 다시 뛰어야겠어요. 아니 지키 박사님, 제 친구 중에 어려서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힘든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콜라겐이 퇴행성 관절염 말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설마. 네, 콜라겐 섭취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혀진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6년 논문인데요.
미국에서 청소년 류마티즘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콜라겐으로 치료를 했더니 8명의 환자가 3개월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평균을 냈더니 부종은 -61%, 앞통 관절수는 -54%였다고 합니다.